우리는 주로 조직배양실, 조직배양으로 주로 일을 해요. 그래서 영양겨 번식 작물이 뭔지 알죠? 조직배양이 폭을 넓게 잡으면 생명공학, 뭐 형질전화 이런 것까지 다 그 범주 안에 넣을 수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렇게 약간 관행적으로 영양 번식하는 거. 그러니까 노지에서 구근 같은 거 영양 번식 어떻게 해요? 스쿠핑이니 뭐니 이렇게 구근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하거나 떼어가지고 하거나 이런 거를 무균 상태로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조직배양은. 그래서 조직배양은 그 기본적으로 아주 작은 식물체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직배양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조직 무균 배지 뭐 이런 거예요. 인공광 시설, 인공 재배 시설, 뭐 배양 시설 이런 건데, 여기에서 배지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게 시료가 아주 작기 때문에 사실은 식물은 광합성을 해서 자기 영양분을 만들어야 되죠. 질소인산 가리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기내에서 그럴 만한 조건은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광합성의 최종 산물, 뭐죠? 탄수화물, 설탕. 이제 저희들이 지금 난과작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난과작물 중에서도 난과작물의 특징은 대부분 이제 분류를 이렇게 할 때 보면 꽃의 특징 갖고 이제 분류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시장이 가장 큰 게 호접란이에요. 들어봤어요? 팔레놉시스라고? 네, 그 호접란인데, 난과작물은 종자가 어때요? 작아요. 아주 작아요. 먼지같이 작아요. 거기다 더 특징적인 거는 종자의 구성요소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배. 배가 없으면 생명 자체가 없으니까. 배, 배유, 껍질, 종피. 이렇게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종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난과작물 종자는 이 중에 100밖에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난과작물 종자 꼬투리는 한 요만 하거든요. 요만한데 이 안에 그 먼지 같은 게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자연에서 비산하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때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자손을. 근데 이제 그 난과작물 중에서 동양단 계통, 우리나라 동양단에서 라이좀이라고 하는 지하 줄기로 이렇게 번식하는 뭐 출란이나 뭐 그 한란이나 이런 애들은 공생균이라고 있어요. 그 자체 내 토양에 개하고 결부를 해가지고 발화를 시킬 수 있어요. 아주 귀하게. 근데 이제 그 양란 계통이라고 하면, 양란은 대표적으로 양란이라면 뭐라고 생각해요? 호접란? 호접란,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가 이 분류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양란, 뭐 동양란 이렇게 분류를 하잖아요. 개괄적으로. 근데 그렇게 분류하는 거는 학교에서는 좀 바꿔줘, 자꾸 정보를 줘야 되는데, 이제 신비디움 안에 온대성 신비디움이 있고 열대성 신비디움이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양란은 신비디움을 얘기해요. 신비디움을 얘기하는데, 이 신비디움이 온대성은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또 중국에 자생하는, 일본에 자생하는, 뭐, 예, 일명 동양란이라고 하는 애들이 다 신비디움인데 온대성 신비디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분류하면 사실은 정말 엉터리 같은 분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애들이 온대성, 그러니까 서양란이라고 하면 열대성 신비디움하고 호접란, 뭐 덴드로비움. 덴드로비움 안에서도 석곡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자생이에요. 그래서 온대성 석곡 덴드로비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류를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일반적으로 쓰는 거 말고 좀 학술적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그런 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신비디움 같은 경우는 동양계 신비디움은 그래도 그 공생균이라고 하는 애들에 의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발화가 어느 정도는 돼요. 근데 나머지 애들은 다 리드라고 하는 것들이 생겨요. 그 포기 나누기죠, 결국은. 포기 나누기로 해서 증식을, 번식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산업으로 성공하지 못해요. 근데 최초로 조직배양이 산업적 성공을 한 게 난과작물의 종자배양이에요. 사실 종자배양은 조직배양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조직배양이라고 하면 전체를 뭉뚱그려서 기내에서 하는 걸 모두 조직배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얘는 배라고 하는 기관일 배양을 한 거예요. 조직이라고 하면 티슈 하나를 떼어서 배양하는 걸 주로 조직 배양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가장 쉬웠죠. 조직 배양에서 종자 배양은 이미 배는 있어요. 간단한 양분, 배유만 만들어주면 됐는데, 그게 인공 배지가 가능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게 1965년 정도에 산업화가 가능했어요. 그러고 나서 영역의 번식은 사실은 꽤 오래 걸렸어요. 실제 조직 배양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좀꽤 걸려서 신비듐이 좀 빨라졌고, 호접란 같은 경우는 90년대 초부터 이제 조직 배양이라는 게 시작이 됐는데, 영양계 번식, 그러니까 품종이라고 하는 구성 요소가 있어요. 품종이 가장 그 손꼽는 특성, 품종이 되려면 신규성, 균일성, 안전성, 우수성 이런 게 있어야지 이제 품종으로 되는데, 그중에서 종자 배양을 하면 그중에서 품종으로 될수 없는 요인이 하나 생겨요. 뭘까요? 그렇죠. 균일성. 균일성이 없어요. 잡학하죠. 영양의 번식. 작물인데 종자로 할 경우에는 똑같은 균일한 걸못 만들어내요. 그래서 품종이 되지 못하고 좀 잡학하게 거래가 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시기가 그래요. 귀할 때는 아무리 안 좋아도 가격이 되게 비싸요. 근데 지금은 품질이 너무너무 좋은데도 그때 가격보다 낮아요. 90년대 초반 가격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희귀성이 좀 많이 사라지고 보편화되면서 산업이 커지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균일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양계 번식 작물이 호접란에서 진행이 되기 시작했고, 호접란이 영양계 번식을 진행하면서 가장 또 어려운 점이 뭐냐면, 영양계 번식을 하면 영양계 번식체를 뭐라 그래요? 클론이라고 그러죠. 클론. 똑같다고 해서 이제 클론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안에서 변이가 되게 많이 일어나요. 일반적으로 뭐 대부분은 그렇게 변이가 일어나지 않아서 호접란을 이렇게 조직 배양하고 이럴 때 전까지는 말도 안 돼. 조직 배양을 했는데 영양계 번식했는데 왜 변이가 생겨? 왜 분리가 일어나?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 조직 배양을 통한 호접란 산업화를 하다 보니까 걸림돌이 변이예요. 그 변이가 체세포 변이. 체세포 변이가 일어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후대로 이렇게 전래될 수는 있는 게 아니에요. 순간 그 시대만 딱 변하는 거예요. 근데 난과작물이 가장 고등 식물이에요. 고등 식물이다 보니까 자연계에서도 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변이가 되게 그래서 그 변이를 해결하는 게 산업으로서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여서 우리나라 농가에서도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되게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대만에서 주로 개발이 많이 돼 있는데, 대만이 원산지예요. 거의 50여 종이 넘는 원산 품종이 있고, 그 우리나라도 일제 시대가 있었지만 대만도 일제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대만에서 그 시기에는 그 일본 사람들이 가서 바로 이어받아서 거의 100년이 넘는 그 품종 육성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원종이 많다는 그런 장점 때문에 상당히 다양한 품종이 개발이 됐고, 전 세계에 현재로서는 호접란의 강국이라고 할수 있어요. 거기 타이항공, 아니야, 틀렸어. 타이완항공에 보면 이렇게 비행기에도 이렇게 호접란 그림이 이렇게 딱돼 있을 만큼 상당히 집중해서 육성하고 그러는 산업 중에 하나예요. 대만이 열대 지역이어서 그렇게 그런 거예요? 아니면 열대 나는 그런 열대 지역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태국보다는 아주 심각하게 덥지 않아요. 그러니까 태국에는 호접란이 원종이 거의 없어요. 거기는 덴파레라고 하는 거, 덴드로비움이라고 하는 원종은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온도존이 20도 이상, 22, 3도, 아주 선선한 날씨도 25도더라고요. 부터 40도에 육박하는 그런 존을 가지고 있어서 치앙마이나 이렇게 고랭지를 빼고는 선선한 전혀 없어요. 근데 호접란의 특성은 18도씨 이하로 저온을 받을 때 화합운하가 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열대 지방에는 생존하기 어렵고요. 대만 같은 경우는 그 계절에 따라서 18도씨 이하로 가는 기간이 제법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자생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산업화가 가능한 것 중에 하나도 그 호접란이라고 하는 품종 식물 작물은
내가 원할 때 저온을 처리하면 꽃을 피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년 내내 유통될 수 있는 구조가 돼서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그리고 이제 특성 자체가 사람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사람 습성이 비슷해요. 그래서 옛날에 미국 같은 경우는 주로 백야드를 가꾸는 거, 잔디 가꾸는 게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사람답게 사는 모습이었다면, 지금 젊은 사람들은 하우징이 달라지면서 백야드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하우스, 그러니까 아파트먼트, 아파트 같은 데에서 어떻게 이제 조경을 하고 꽃을 볼까 하는데, 거기에 가장 적합하고 오래 가는 식물이 호접이었어요.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네덜란드도 그렇고 어디 이렇게 이제 출장 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창가 창가마다 다 호접은 하나씩 있어요. 그리고 놔두면 또 오래 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되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커진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접란 하는 게 한 8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뭐 사과 외성 대목이나 이렇게 목본성 작물 같은 거, 그런 거 조금 대량 번식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숙군초 같은 것도 하고 있고.